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할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예배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며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는 감격의 연속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을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될 정도이죠. 그 정도로 익숙한 말의 출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이구나라고 말이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길고 또 첫 번째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선 팔복의 말씀에 이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죠. 이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말입니다. 소금에는 많은 역할이 있죠. 짠맛을 내는 것이 그 주요한 역할일 것이고 그 외에도 부패를 방지하거나 정결, 언약 등 이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역할 혹은 의미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그 어떤 역할이든 그 어떤 의미이든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우리는 흔히 속된 것, 또 죄악된 것, 또 타락한 것을 세상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표현적으로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을 구분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 우리의 인식 속에서 세상을 피해야 하는 존재로, 대상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찬양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제가 한사랑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가사를 두고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등져야 할까요? 세상을 등져야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짠맛을 잃거나 이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소금의 가치를 상실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다시 말해 짠맛을 잃는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아니고서야 세상을 짜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아니라면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비슷한 이해가 요구되는 말씀이죠. 소금과 같이 빛도 그 기능이나 의미가 다양하지만 소금처럼 세상의 빛으로,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 앞서 등장한 소금과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대조적으로 빛은 빛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가려져 비출 수 없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빛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산 위에 동네도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등경 위에 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하셨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작은 불꽃 하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빛의 속성이며 어두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일은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선은 물론 누구에게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말만큼 당연하지만 또 어려운 말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죠. 아니 불가능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짠맛을 잘 내는 소금으로 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맛을 잃지 않도록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붙잡아야 할 것이고 또 예배의 자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서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비추실 것이며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며 우리가 또 우리가 속한 한사랑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또 날마다 그렇게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